안녕하십니까. 강경철입니다.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 개를 소개하는 어떤 아티클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았는데, 저는 대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은 페이스북의 댄 월드라고 하는 그 계정이고요. 그댄 월드 댄 중에서도 아시아 퍼시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댄 아시아 퍼시픽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퍼시픽 쪽에 모여 있는 어떤 댄 사업자들이 아마 이 계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얼러트 다이버라고 하는 댄의 잡지에 나오는 내용을 거기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 2020년에 올려놓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1번은 제가 넣은 겁니다. 2번은 무리한 작업. 그 다음에 그 추위, 다이빙 후 항공기 탑승, 다이빙을 위한 어떤 건강 유지, 그리고는 나이트록스를 다섯 번째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제 의견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속도입니다. 다이빙은 상승의 스포츠이다라고 하는 말이 강영천이 만든 명언입니다. 다이빙은 하강 혹은 수영의 스포츠가 아니고 적절히 좋은 속도로 안전하게 상승하는 것이 다이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 속도는 교육단체에 따라서 9m 1분에요. 그리고 18m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고요. 3m로 하자. 1분에 3m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치가 9, 18인데요. 실제로는 이게 30피트, 60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느 게 맞느냐? 다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9미터로 주창하던 미 해군의 기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던 교육단체 중에서 P단체가 18미터 정도까지는 괜찮다. 1분에 18미터. 대신 반드시 4 내지 6미터 수심에서 3 내지 5분 동안 안전정지를 하자. 라고 해서 나온 게 18미터입니다. 이 분당 3미터는 우리가 그 레이쇼 데코라고 했어요. 30초 동안 3미터 올라가서 그 수심에서 30초 동안 가만히 있고 또그 다음 3미터를 30초 만에 올라가고 또 30초 동안 정지를 하고 해서 결국은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9미터는 요즘은 18미터는 심지어는 분당 3미터를 하건 안전정지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속도는 말이죠. 의사들이 둘러 모여서 어떤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빠르구나, 저렇게 하면 빠르구나, 이게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케이슨, 잠함, 작업자들을 작업 후에 끌어올리는 어떤 속도들을 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너무 빨리 땡겨 올렸더니 사람들이 올라와서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구부러져서 벤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상승 속도로 제시되어 있는 9미터, 18미터, 3미터는 어떤 과학적인 측정 혹은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경험에 의한 수치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미 해군에서 아주 건장한 젊은 군인들을 상대로 이 볼런티어에 한해서 실제 상승 속도 적절성을 찾기 위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분당 구비드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승 속도의 중요함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지만 다이빙 프로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상승 속도가 적절해야지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승 속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게 딥스톱이고요. 세이프티 스탑, 안전정지죠. 이것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의미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이 수중에서 많이 힘든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감압병을 잘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힘든 작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호흡이 가빠질 거고요. 이 혈류, 피가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공기를 운반하는 어떤 능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더 많이 공기가 들락날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역시 질소가 더 많이 촉진이 되게 됩니다. 감압 중에 우리가 정지하고 있을 때요, 감압 중에 아주 가벼운 어떤 활동을 하면 오히려 질소 배출이 촉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이빙 직후에 다이빙하고 나와서 또 힘든 작업을 하면 이것은 기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게 생리적인 차이점입니다. 기포가 폐에서 배출되지 않고 션팅되면서 이것이 심장으로 가고 이게 감압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수심에서 작업량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빙 이후에는 절대로 무리한 운동 혹은 작업을 피하셔야 됩니다.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면 다이빙 프로필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간혹 요즘은 뭐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옛날에 마다리 포대, 가마의 떼기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안에다가 멍게삼을 가득 이빠이 채워서 들고 올라와서 그거를 배에 땡겨 올리고 그거를 다시 무트로 내리면서 심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집에 가서 다 아이고 무릎, 아이고 팔꿈치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작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온은 다이빙과 다이빙에 의한 어떤 감압병에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몸이 따뜻하면 질소의 흡수와 배출이 모두 빨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 봤자 빨리 나가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체온이 내려가면 하강할 때는 질소의 흡수, 그 다음에 상승할 때 질소의 배출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들어오는 것도 적지만 나가는 게 작아지기 때문에 이 수중에서 보온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다이빙 시간을 여러분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이렇죠. 내가 수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착용하는 어떤 보온복에 의해서 내가 아직도 춥다고 느끼는 경우, 그럴 때는 수심을 실제 수심보다 약 3 내지 4m 더 깊은 걸로 계산해서 무감압 환기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면 내가 무감압 환기를 엄격히 지켰는데 왜 감압병이 오느냐 하는 그런 전화를 저한테 하게 됩니다. 다이빙 후에 항공기 탑승은 뭐 이제는 거의 상식이 되었죠. 그 모든 다이빙 이후에는 체내에 질소 기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의 고도는 8km에서 12km, 8000m에서 12000m입니다. 12000m를 예를 들면요, 사실 비행기 외부 압력은 0.2바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거 그 비행기 외부는 압력이 엄청 낮죠. 그래서 만약에 그 비행기 유리창이 깨어지면 낮은 압력 쪽으로 기내에 있는 물건들과 사람들이 구멍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나 비행기 기내는 자동으로 압력을 0.8바 정도로 맞춰줍니다. 경우에 따라 낮아도 0.75바입니다. 우리가 0.8바의 기압에서 호흡을 하면 내가 마시는 산소가 21% 0.21바가 아니고요. 0.16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행을 오래 하면 산소 부족으로 우리 몸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그 이야기고요. 이렇게 기내 압력이 실제 일기압에 비해서 약 25%에서 20%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속에 만약에 어떤 질소 기포가 있다면 그 기포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비행기 타고 나서 감압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 비행기 다이빙 후에 항공기 탑승에 대한 기준은 제가 그 유튜브에 별도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초창기 때 이걸 제가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2002년에 나온 거고요. 덴에서 그 두크 대학이 여기저기서 의사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다이빙 후 항공기 탑승에 관한 워크숍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큰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이후에 테크니컬 감압 다이빙이 아닙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이후에 600m 이상의 고지대로 우리가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면 뭐 8,000m니까요. 600m 이상의 고지대, 즉 산으로 운전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다이빙한 사람은 12시간 쉬고 하십시오. 두 번 이상 하신 분 혹은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번 다이빙하신 분은 18시간 이상입니다.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항공기 탑승하십시오. 사실은 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것이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이빙하다가 고의적이 아닌 어떤 다이빙 실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압을 해야 되는 상황을 내가 겪었다면 이때도 24가 아니고요. 18시간보다 훨씬 길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항공기 탑승에 대한 기준에서 24라는 수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단체들이 아직도 책에 이렇게 24라는 수치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건강한 그 다이빙에 적합한 건강입니다. 우리 이건 뭐 특히 나이 드신 분이라면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꾸준히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을 하셔서 다이빙에 적합한 건강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심혈관계, 심장과 혈류를 통솔하는 그런 시스템이 건강해야지 질소의 흡수와 배출이 모두 거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혈관계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버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내가 지금 감기 상태에서 다이빙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역시 다이버에게는 지금 상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운동은 에어로빅 근육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수치들은 그 노인을 위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권장하는 운동 양입니다. 일주 동안 최소 2시간 반입니다. 중등도의 에어로빅을 하라. 이거는 걷기, 조금 빨리 걷기 이 정도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헬스장 가서 트레드밀에서 걸을 때 보면 뭐 평소 걷는 것보다는 다 빨리 걷습니다.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이게 최소 2시간 반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쭉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5시간을 에어로빅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헬스에서 1시간 5분 정도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거 젊은 분들이라면 뭐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권장하는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운동하시는 분이라면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외에 탈수는 다이빙 후유증 중에 감화병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할 때물 많이 드시고요. 모든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이빙 여행 중에서는 다이어트 하지 마라. 실컷 먹고 마시라. 술을 마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이 이 공기로 하느냐, 나이트록스를 하느냐인데요. 당연히 나이트록스를 하면, 당연히 나이트록스를 하면 감화병의 위험이 낮아지는 게 맞죠. 그러나 이것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이트록스를 쓰면 분명히 공기보다는 다이빙이 더 안전해집니다. 다이빙 프로필, 요요 다이빙, 위험합니다. 그리고는 이 PFO 이야기입니다. 자, 이 PFO는 뭐,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주 여러 개의 영상이 지금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심장의 방, 우측과 좌측 사이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죠. 혹시 이 PFO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그 유튜브에서 한번 제 이름과 PFO를 치면 여러 개의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화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제가 제시한 5개는 상승 속도 지키시고, 무리한 작업 피하시고, 춥게 다이빙하지 마십시오. 열대 지방에서도 차라리 5mm를 입고 안 추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안전합니다. 다이빙 후에 항공기를 탈때그 기준을 지키시고, 항상 건강을 유지하시고, 감기가 있을 때는 다이빙하지 마십시오. 그 이외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다이빙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